애기, 자연법과 칸트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얘네 둘다 음모론인 건 같아. 음모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옳은 것을 무조건 행하여라. 이게 음모론의 특징. 그럼 이건 자연법도 음모론, 그리고 칸트도 음모론. 그러니까 이건 둘다 같아. 근데 왜 이래야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그 근거가 좀 차이가 있어. 자연법이나 칸트 둘다 이성을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뭐냐면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연의 안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자연법이야. 와닿지가 않지, 그지? 근데 애기랑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을 때이 파트 자체를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기가 이걸 선생님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왜냐면 애기가 이거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그지? 자,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문쌤이 찾은 자연법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이 자연법은 뭐냐면 애기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이 법이 자연법이야. 그러면 애기 느껴본 적 있어? 이 자연법? 진짜 애기 안에 자연법 뭐가 있어? 자, 이러면 애기들이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는데 바로 이거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적인 성향상 인간이라면 난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과연 있을까? 무시받는 걸다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는 공통된 것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누구나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시받고 싶어하지 않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다 똑같잖아, 그지? 물론 이런 건 있어. 선생님은 좀 관종기가 있다. 애기들한테도 얘기하잖아.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은 좀 관종기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관종기가 있는데, 근데 그 관종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 남편은 관종기 1도 없거든. 선생님이 생각할 때난 관종기가 있으니까 유튜브도 하고 애기들 앞에서 단상에 나가서 수업도 하고 막 애기들이 선생님 막 이야기 듣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리고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연 안에 보편적인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는 이제 알았잖아.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을. 그렇지. 인간이라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건 거야. 인격적 무시 안 되는 거지. 누구나 다 합당한 일에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자연법을 인지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연법이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칸트는 조금 달라. 칸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의 뇌에 물어봐. 너의 이성에게. 특히 실천 이성. 해야 할 일들, 그걸 알려줘. 그럼 우선 그거는 정언명령 아니다, 애기야. 준칙이다. 준칙이 됩니다. A를 하여라. B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보편적 이러한 도덕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맨날 또 똑같은 예시 들어주는 거. 시험지를 내 앞에 있는 애가 떨어뜨린 거야. 근데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수학의 신이야. 수능장에서 내 친구가 앞에 있는데, 시험지를 떨어뜨렸는데 내 눈에 125가 딱 들어왔어. 나는 일부러 컨닝을 한게 아닌데 내 눈에 보였어. 애기 쓸래 안 쓸래? 저는 쓰겠습니다. 이거는 애기의 준칙일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보편성 정식도 그다음 인격성 정식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정언명령이 될수 없어. 그치? 그럼 이걸 통과했을 때 정언명령이 되지. 이성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100% 옳은 옳고 정말로 틀리지 않는 이러한 도덕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건 칸트. 그리고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거, 자연법을 찾아내는 건 자연법.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그렇지. 옳은 것 무조건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말이지. 근데 그 옳은 걸 얘는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하는 거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이성을 통해 그 도덕 법칙을 세우는 거고, 이 차이가 있지. 이해하셨나요?